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열매마 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열매마는 이렇게 줄기의 열매 형태로 이렇게 마가 달리는 그런 마입니다. 그래갖고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직 좀 파란색이,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나죠. 요런 거는 지금 아직 덜 익은 겁니다. 요렇게 파란색. 약간 덜 익은 상태입니다, 이게. 자, 표시가 나나요? 그럼 어떤 게 익은 거냐? 어떨 때 수확을 하냐면, 약간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수확이 거의 지금 끝나 있는 상태라 제대로 익은 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봅시다. 이거 좀큰 거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누렇죠? 이렇게 누런데, 이럴 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좀 약간 파랄 때 수확하셔서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저장할 때 약간 이제 저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누런색이 됐을 때 수확을 하시면 딱 좋아요. 그럼 이게 열매마를 언제까지 수확을 해야 되냐? 서리가 내리면 열매마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리가 내리면 잎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가 냉해를 받으면 저장이 안 돼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갖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수확한 열매마, 제가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확한 열매마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확해놓은 열매마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수확한 열매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건 아니고 약간 큰 상태인데 무게가 한요 정도면 한 500g 이렇게 보시면 약 515g 나가는데 약 500g 정도 나가네요. 그이 정도면은 약간 큰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열매만은 그 연속 착과이기 때문에 처음에 달리는 거는 조금 크고 그다음에 갈수록 열매가 작아지는 형태,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양이 이렇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울퉁불퉁 막좀 심해요. 이런 이렇게 막 심하게 찌그러지는데 갈수록 이렇게 조금 미끈해지고 열매가 그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약간 둥근 형태, 약간 둥그스름한 이런 형태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달리는 열매는 아주 좀 작은데 그것들은 뭐 거의 둥근 형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매 요거는 이제 조금 큰 사이즈들이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 갖고 열매만 이렇게 뭐 수확을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시냐면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실온에다 놔두시면 봄까지 아주 짱짱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냉해만 받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